10월의 신부 김연아가 드디어 가수 고우림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에 앞서 김연아의 드레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공개된 청첩장에는 김연아와 고우림이 들판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있는 뒷모습이 담겼습니다. 푸른 들판 배경과 김연아의 노란색 드레스가 어우러져 전반적으로 싱그러운 분위기가 완성됐는데요. 여기서 김연아가 착용한 드레스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미국 패션 디자이너 오스카르드라 렌타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미셸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사라제시카 파커, 아말 클루니 등 수많은 해외 유명인들이 착용한 브랜드로 뉴욕 상류 사회 이미지를 표방한다고 하는데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이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김연아가 이날 촬영에서 입은 제품은 국내 판매가가 2,428만원에 달하는 줄맥시 이브닝 드레스입니다. 화사한 색감에 우아한 볼륨감, 풍성한 텍스처 등이 시선을 잡아 끄는 제품이죠. 그런가 하면 결혼 직전 김연아의 인터뷰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결혼 등 관련 사적인 단어는 질문에서 피해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지만, 다가올 인생에 대한 설렘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7살 때부터 피교를 해서 은퇴할 때까지 운동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선수부터 은퇴까지가 김연아 챕터 1이었다면 이제 김연아 챕터 2, 네. 챕터 3 같은 새로운 챕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전과는 또 다른 경험으로 삶의 진폭을 확장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대범한 멘탈 장인으로 유명한 김연아도 얼마 전 멘탈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요. 매달 하나만 바라보던 과거와 달리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연아는 그래도 극복은 잘해내는 것 같아요라고 웃으면서 새롭게 꾸릴 가정에 대해 기대되는 것이 많아서 오히려 떨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는 원동력은 결국 선수 시절 힘에서 나왔다고 했는데요. 저한테는 운동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해내야 했죠.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고 하면 사실 아예 안 돌아가고 싶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극복해냈잖아요.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달까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려 합니다. 여태껏 해온 것처럼 매순간순간 열심히 잘 살다 보면 지금처럼 웃고 있지 않을까요? 결혼 발표 후 했던 인터뷰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연아는 인생의 분기점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냐라는 질문에 한국 나이로 7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어요. 선수로서 은퇴하기까지의 기간이 확실히 하나의 챕터처럼 느껴져요. 서른 살이 넘고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인생이 또 시작된다는 느낌도 들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원래 가까웠던 사람들, 나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것 같아요라며 지인들과의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결혼 발표까지 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사실 업계에서 김연아의 결혼설이 돌기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가을부터였습니다. 당시에는 서울대 출신의 성악가와 교제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결혼설에 대한 김연아 소속사 측은 펄쩍 뛰며 아니다라고 반박했었습니다. 열애설에 대해서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소속사가 김연아의 열애설에 민감하게 대처한 이유는 전 남자친구인 김원중과의 열애 때문으로 당시 만남과 결별 과정에서 너무나도 뜨거운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김연아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김연아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혼설이 일자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우림과의 만남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예비 부부의 앞길을 막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우림은 김연아보다 5살 연하의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필입니다. 내년 7월까지는 입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미 고우림의 소속사는 부름을 받으면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은 1년도 채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에 일각에서는 군 문제도 아직 남은 상태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혼전 임신서를 제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선수 시절에도 딸의 철저한 관리를 맡았던 김연아의 모친이 혼전 임신이 아니라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김연아 소속사 측은 빠르고 강경한 태도로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사태가 몸집을 더 키우기 전 진정시켰습니다. 또한 의사와 결혼한 언니가 가수와 결혼하는 동생보다 낫다 라는 악플인 듯 다소 과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고우림 부친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며 때아닌 정치생 논란에 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강력하게 정치생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팬으로서 우려하거나 아쉬움을 표하는 영역일 수 있겠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걱정을 핑계로 예비시대, 신랑의 직업, 종교 등 심지어 사주궁합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 목격담이 공개되었는데요. 조금 이른 오후에 만난 두 사람은 신사동에 있는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고우림이 김연아를 집에 곧바로 발에다 줬는데, 발에다 주고 되돌아가는 시간이 새벽 1시쯤 됐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따뜻했고 차에서 내리고 탈때 우산으로 여왕 모시듯 조심조심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말 그대로 보기에도 달달한 느낌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팬들 사이에선 이미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SNS를 통해 연인 관계라는 얘기들이 올라왔고 팬들의 보살핌으로 일부 흔적이 남아도 오랫동안 비밀 유지가 됐던 것이죠. 동시에 고우림의 부모님에게도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고우림의 부친은 대구 의주민 선교 센터를 운영하는 고경수 목사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해온 봉사 선행도 조명받았습니다. 고 목사의 따뜻한 봉사 일화가 소개된 바 있는데요. 고 목사가 소외 계층을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나눔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팬데믹 여파 때문에 필수품이 된 마스크, 소독제 등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무료 나눔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또 한고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예비 며느리는 오랫동안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일해왔고, 다들도 내가 하는 이주민 사역을 도왔어요. 모두 착해요. 라고, 김연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선한 두 사람이 이제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한 매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이후의 활동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